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대 가요라고 하는 것은 향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노래 형태로 불려진 노래를 총칭해서 고대 가요라고 합니다. 따라서 형성과 관련해서 보면 향가 이전에 노래 형태로 불린 시가 문학을 총칭해서 고대 가요라 한다. 자, 오늘날 그 대표적으로 고대 가요에 있어서 전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공무도화가 있다든가, 대표적으로 하는 거 이런 교재도 있죠. 공무도화가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황조가가 있다든가, 구지가가 있다든가, 또는 정읍서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날 전하고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사가 전하는 거죠. 물론 가사가 전하지 않는 대체적으로 내용만 전하는 가요, 그것을 이제 소위 부전가요라고 합니다만은, 일단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에 있어서의 출제적 양상은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감상의 유형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전가요에 대한 그 측면은 많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일단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정읍서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고대가요의 공통점, 이렇게 공통점은 뭘까? 오늘 저희는 고대가요의 공통점, 그 공통점과 관련해서는 그게 세 작품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황조가, 그 다음에 구지가,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뭘까?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였냐면 대체적으로 배경설화가 전한다는 점. 배경설화가 전하고 이런 노래가 결국 배경설화에서 삽입돼 전하죠. 그래서 삽입가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삽입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입말로 지어져서 입말로 전달되다가 한자 수입 후 한자로 번역돼 전한다 해서 이와 같은 노래를 한역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설화가 전한다, 삽입가요다, 한역가로 전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가요에 있어서의 그런 개념, 그 다음에 고대가요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공통점 기억해 두시면서, 하나 더 한다면 사구체로 되어 있다는 점, 그게 가끔 시험 문제 가운데 이들 작품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들 작품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하죠. 따라서 여러분 교재 601페이지 보면 거기에 설화와 함께 이름만 전하는 고대가요였죠. 이거 소위 이걸 부전가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도설과 원사, 회소곡, 치술연곡, 대약, 목주가가 있다. 혹시 시험 문제 가운데 다음 중 가사는 전하지 않고 내용만 전하는 고대가요가 아닌 것을 찾아라. 1번 회소곡, 2번 치술연곡, 3번 대약, 4번 공무도화 하면 공무도화가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기에 주요 작품에 대한 이해를 갖다 하면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고대가요 가운데 공무도화가가 있다, 공무도화가가 있다면 공무도화에서의 초점 뭘까? 여기서 공무도화 할 때 이 하자가 도자가 건널도자고 이때 하자가 강하자가 되거든요. 강하자, 이 강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더 기억한다면 배경설화가 있다는데 관련 설화, 관련 설화 속에서 언급되어지는 인물은 뭘까? 교재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제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공이 나오고요. 광리자고, 그렇죠? 광리자고. 그다음에 그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라는 여자가 배경설화 속에 등장하게 되죠. 이 광리자고가 원래 사공인데 이른 새벽에 아침에 배를 손질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다가 한 머리를 하얀 머리를 산발한 미친 사나이가 술을 마시며 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백수광부라고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백수광부라는 것은 하얀 머리를 산발한 미친 사나이, 그 아내가 또 따라요. 거기에 또 아내가 나옵니다. 그 아내가 자꾸 그 남자에게 강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자는 그것에 아는 것 없이 강물로 들어갔고 이내 사라지게 되죠. 자, 망연자실한 이 아내가 강가에 걸터앉아 품속에서 공우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 당시 현악기인데 이 공우라는 악기를 꺼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상당 부분 구슬펐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면을 목격한 광리자고 한참 노래를 듣다가 그 여인이 노래를 끝내더니
강으로 뛰어들어 같이 남편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황급히 집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여옥, 자기 아내 여옥에게 이야기해 주자 이 여옥 또한 그 상황과 그 여인네가 불렀다는 노래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가 상당히 구슬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집 여자가 이 노래를 갖다가 따라 부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옆집 여자도 그 내용을 또 따라 부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고 급기야 중국에까지 알려진 노래가 바로 공무 도화가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나라 최초의 한류 열풍을 몰고 온 노래가 바로 공무 도화가가 아닌가. 그 당시 상당히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지금도 중국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노래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혹시라도 심지어 가운데 중국에 있어서 자기 노래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노래는 뭐냐 그러면 공무도화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또한 이런 광리자고 백수광부 뭐 이런 말도 안 하면 아 이거는 공무도화가구나. 공무도화가에서 한 문제만 내라.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 공하라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만 내라 하면 이 강의 의미가 뭐냐. 제일 처음에 공무도와 니마 강을 건너지 마라고 할 때 이때 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의 사랑을 버리지 마라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의 강. 그런데 끝내 님은 강을 마침내 건넜죠. 공경도와 강을 건넜다는 것은 님과 나 사이에 강이 가로막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강에 또한 여인네가 여인네라는 것 나는 여인네도 죽었지만 남편이 어때요? 몸을 던져 죽게 됐죠? 그러니까 또한 죽음을 의미하도 한다는 것.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강이라는 의미는 거기 세 가지 사랑, 이별,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이 갖는 일단 일종의 상징적 의미, 원초적 의미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이 갖는 이런 원초적 상징성을 들어서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뭐냐 시험이라면 공무도화가다. 더러는 시험 문제 과거에도 이런 공무도화에서 각각 강하자 세 개 해놓고 각각의 이것의 의미를 순서대로 옳게 매기만 가서 뭐냐 그랬을 때 사랑이다, 이별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정도 기억을 좀 해보면 되겠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당내 공하라 그대를 어찌할 거나 나타난 시척화자 정서 이제는 남편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제 저 이상 뭡니까 이 세상 이승에서 저승에 간 자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념의 정서 마지막 혹시라도 시험일 가운데 공모도가의 네 번째 행에 나타난 시척화자의 정서는 뭐냐 그러면 체념적 정서 또는 그와 같은 정서를 갖고 있는 걸 찾으라 하면 체념적 정서를 찾는 문제다 라는 것도 아울고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무도가에 그래서 악곡명은 또 뭐라고 하느냐 악곡명은 공우라는 악기를 뜯으면서 불렀다 해서 공우인 그래서 이것이 공무도가의 악곡명은 공우인이라는 것과 본래의 작자는 누구냐 원래 작자는 백수광부의 아내 백수광부의 아내 그래서 백수광부의 처가 원작자고 이것을 갖다가 개작했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옥이다 광리자고의 아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웃집 여자 이름은 여용이었어요. 여용. 그리고 또 그 옆집 여자 불렀고 그 옆집 여자 불러서 끝내는 어디까지 갔다? 중국에까지 전하게 됐던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공무도가의 출처는 뭘까? 공무도가의 출처는 해동역사에 전한다는 자. 공무도가의 출처는 해동역사에 전한다. 이런 정도의 가벼운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제처럼 되겠죠. 시대는 언제 시대? 시대까지 알아둘까요? 시대는 가장 오래전의 노래죠. 고조선의 작품, 고조선 때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작품이죠. 이건 1번이고 2번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황조가가 있습니다. 황조가. 자, 황조가는 어떤 때의 작품이냐? 이때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고구려 때의 작품이죠. 고구려 때의 작품이다. 자, 고구려 제 2대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습니다. 유리왕이죠. 자, 고구려의 유리왕입니다. 유리왕, 고구려 제2대왕 유리왕 때 유리왕이 지은 작품이거든요. 유리왕 때 유리왕이 지은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대가요 가운데 위일하게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언제 누가 지어졌느냐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 고대가요 가운데 유일한 작품은 바로 황조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문제만 내라라고 하는데, 일단 보기 전에 이것도 역시 관련 설화와 관련돼서 한번 제시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관련 설화. 여기에 관련 설화와 관련돼서 보면 옛날에 유리왕이 있었는데, 그 유리왕은 유리왕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송씨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송씨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 송씨가 대부분 1년도 되지 않아서 병사하게 됩니다. 송씨가 병사하게 되자, 그래서 아타르는 왕비의 자리를 그냥 공소로 내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자리를 갖다 대신해서 그 당시 치라는 여자, 치라는 여자와 화이라는 여자, 자 이렇게 치와 화이라는 두 여자를 넣었는데, 이때 화이는 대체적 골천지방 고구려 지방의 한 여자였고요, 치라는 것은 당시 한나라, 한나라의 그러한 여인이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정치적으로 정력적으로 결혼한 것이 치가 되겠죠. 자, 유량이 잠시 궁궐을 비운 사이에 그만 치나 화이가 결국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멀리 동궁과 서궁을 지어 떨어져 살게 했는데, 아 이때 결국 유량이 없는 걸 봐서 둘이는 싸움을 갖다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결국 모욕을 느낀 치인은 제 본고로 돌아가게 되죠. 뒤늦게 그 사실을 한 유리왕이 결국 그를 찾고자 갔지만 이미 국경을 넘고 없는지라 혼자 돌아오다 나무 아래에 있다, 자기의 그런 외로운 처지를 갖다가 부른 노래가 황조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황조가 역시 앞서 지어진 자료처럼 이별의 정한, 이별 정한, 이별의 정한이다 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자, 그러면서 한 문제만 내라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황조가는 여기서 꾀꼬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황조가 꾀꼬리죠. 꾀꼬리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기능, 꾀꼬리의 기능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꾀꼬리의 기능은 시적자와 더불어서 얘기할 수 있죠. 시적자에게 외로움을 갖게 하는, 시적자에게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꾀꼬리라는 것은 시적자에게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서 환기의 매개체, 정서 환기의 매개체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정서 환기의 매개체. 자, 시적자에게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서 환기의 매개체이자,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꾀꼬리는 결국 뭐냐, 시적자에게 있어서 한없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왜? 암수서로 서로 정답게 놀고 있으니까 부러움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펄펄 나는 적격골이 암수서로 우졌구나, 내 고독을 생각하지 난 누구와 돌아갈 것인가. 따라서 황조가에서 가장 대표되는 또 말 가운데 하나가 정서상 대립구조를 갖고 있다. 자, 정서상 대립구조를 갖고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시어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꾀꼬리는 의조타라고 하고 있죠. 암수가 의조타, 의조할 의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적자 자신은 홀로 염하지도, 내 고독을 생각하죠. 염하지도 독이죠. 이렇게 해서 꾀꼬리와 시적자 이런 같은 정서상 대립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꾀꼬리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꾀꼬리는 시적자에게 있어서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뭐의 매개체? 정서 환계 매개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옆에 뭐 애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가 어느 날 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연인끼리 서로 이렇게 어때요? 사랑을 이렇게 사랑의 어떤 몸짓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 괜히 그 옆이 허전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혹시 있었던 경험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정서 환계 매개체.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비가 왔을 때 그 비에 의해서 또 그런지 어떤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또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서 환계 매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조가 기억해 두시고, 이 황조가는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대가요가인데 위일하게 작자와 연대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구지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로 이제 구지가인데, 이 구지가는 대체로 신라시대 때 지어진 노래인데,
요거는 누가 지었냐면 대체적으로 국왕과 그의 백성들에 의해서 지었다. 국왕과 그의 백성들에 의해서 지었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대 가요는 대부분 이와 같이 어떤 형태일까요?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대 가요는 대체적으로 작자 미상일까요? 작자 확실히 밝혀질까요? 작자 미상이자 분명했다. 그러면서 고대 가요 형태로 하나 여기다 써놓을까요? 자, 구지가 보기 전에 하나 써놓는다면 고대 가요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대가요의 두 가지 형태. 자, 미리 좀 썼으면 여러분들이 좀 판사할 때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어쨌든 좀 기억해 두시고요. 두 가지 형태는 하나는 뭐냐면 대체로 집단 서사가요가 있다. 집단 서사가요가 있다는 것과 하나는 개인 서정가요. 하나는 개인 서정가요가 있다는 점. 자, 이렇게 집단 서사가요와 개인 서정가요가 있다. 자, 그래서 고대가요에 있어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고대가요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뭐냐 할 때 고대가요는 집단 서사가요만 전한다. OX, X. 또 개인 서정가요만 전한다. X, OX, OX. 자, O냐, X냐. 결국 집단 서사가요만 전한 것도 아니고 개인 서정가요만 전한 것도 아니죠. 집단 서사가요에서 가장 대표인 것은 우리가 구지가가 있죠. 물론 이제 구지가의 안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해가 또는 해가서라고 하죠. 그것도 있다는 것과 개인 서정가요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있죠. 공무도화가다. 그 다음에 황조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그 다음에 정업사까지.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개인 서정가요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날 고대가요에 대한 설문을 잘못한 선문을 할 때 오늘날 고대가요는 개인 서정가요만 전한다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집단 서사가요만 전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하도록 시작했다. 그렇다면 구지가 같은 경우는 개인 서정가요다, 집단 서사가요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단 서사가요가 되는 거죠. 집단 서사가요. 그래서 대장신절이요. 구간을 족장들입니다. 족장, 아홉 족장들이 결국 한 나라에 대응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있기를 소망했고 그들이 연합을 했긴 했지만 그들에 있어서 그를 연합한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을 때 그를 지도할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누가 왕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늘의 뜻을 묻고자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여봐라. 너희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하늘로부터 너희들의 왕이 되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다음과 같이 땅을 파면서 내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면 너희들이 소원한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키는 대로 땅을 파면서 들렸던 음성 구하 구하 숙이 현야 약불 현야 번작 기각이라 가부가 가부가 머리를 내놓으라 너 만약에 내놓자라면 내 너를 구워 머리라 이런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노래를 하자 하늘에서 괴짝이 내려왔고 그 괴짝을 열어보니까 여섯 알이 황금 알에 담겨져 있었고 그 여섯 알 가운데 첫째 알에서 부화되어 사내아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사내아이가 장차 자라며 그 사내아이가 뭐가 됐어요? 그렇죠. 가락국을 건설한 김수루왕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던 구지가는 뭐와 관련되냐? 관련 설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소위 김수루왕 탄생설화. 김수루왕 탄생설화와 관련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고요. 또 다른 말로는 건국신화, 가락국 건국신화와 관련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자 우리가 집단 서사가 형태면서 관련 설화로서는 김수루왕의 탄생설화, 그 다음에 가락국 건국신화와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사실 구지가에서 단 한 문제만 내라면 뭘까? 여기서 가장 상징화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북이의 머리죠. 그래서 한 문제만 내라면 이때 거북이의 머리에 관련된 문제가 쉽게 잘 나올 수 있다. 여기서 거북이 머리는 무엇으로 말한다? 수로 있죠. 머리를 드러내라. 머리를 드러내라 할 때 머리 숫자에다가 드러낼 노자. 머리 숫자에다가 드러낼 노자를 갖다 쓰면 수로죠. 그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수로는 수로왕. 수로왕을 나타낸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 거북이 머리와 관련해서 그 거북이 머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대체적으로 우두머리.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즉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나오길 바라는 그래서 수로왕이다 또는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 그래서 거북이 머리가 갖는 의미가 뭐냐 라는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로왕이다 우두머리다 또는 왕이다 혹시라도 심리 가운데 다음 중에서 여기에서 거북이 머리가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은 1번 우두머리 2번 왕 3번 김수로 4번 구간 하면 구간이겠죠. 구간과 그의 백성들에 의해 지쳐진 눈을 얻기 때문에 구간 아홉 족장은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자. 그래서 이제 구지가에 있어서의 그런 의의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주술적 노동요다. 약간 협박이 있죠. 위협적인 요소. 그래서 주술적 노동 땅을 파면서 불렀기 때문에 민요적 형태로 본다면 노동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주술적 노동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 또 하나의 의의를 갖다 본다면 얘기할 수 있죠. 설화적 요소를 지닌 설화적 요소를 지닌 유일한 고대가요다. 설화적 요소를 지닌 유일한 고대가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설화적 성격이 짙다. 그죠? 설화적 성격이 짙은 고대가요는 뭐냐면 구지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지가에 대한 얘기들이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구지가에 있어서 출전은 뭐냐? 구지가의 출전. 책까지도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삼국 유사가 될 것이고요. 구지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황조가. 황조가의 출전은 뭐냐? 알아두요. 삼국 사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공무도와의 출처는 해동역사고 그 다음에 황조가의 출처는 삼국사기 그 다음에 구지가는 삼국유사 이렇게 출전까지도 알아두는 것이 더러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가의 공통점 우리 공무도와가 구지가 황조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고대가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읍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뒤쪽에 제시될 수 있습니다. 6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읍사. 고대가요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읍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으면 됩니다. 아무래도 고대가요는 시험에 좀 잘 나와서 좀 자세히 한 작품 한 작품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정읍사라는 게 있다. 정읍사. 자, 오늘 전하고 있는 노래 가운데 특히 고대가요 가운데 유일하게 백제의 노래, 백제 때의 노래로서 오늘날 유일하게 전하는 것은 바로 정읍사 하나뿐이 없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608쪽에 달아 높이검도 다시아 어기야 머리검 비추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 단황돌이 저제 넣으신 거요. 어기야 진대를 디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들이 어느에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 가는데 정구를 세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정읍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겠다. 정읍사는 백제가요죠. 백제. 백제가요. 일단 의의부터 먼저 얘기한다면 백제가요 중 의의부터 얘기한다면 일단 의의라고 써놓을까요 먼저? 의의로 다 써놓는다면 의의는 백제가요 중 백제 가요 중 위일하게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있는 백제 가요 중 위일하게 가사가 전하는 노래. 잠시 딴 생각을 했던 모양이군요. 자, 백제가요 중 유일하게 가사가 전한 노래는 뭐냐 그렇다면 뭐다 시작? 정읍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요 중 유일하게 가사가 전하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더불어 선장이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의의가 있다면 한글로 기록되어 전한 노래 가운데 가장 오래된 노래. 그래서 최고의 국문가요. 최고. 그래서 최고라고 하는 것은 한자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쓰느냐 가장 오래됐다는 거죠. 최고 국문 기록가도에다 최고의 국문 기록 가요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정읍사와에 있어서의 내용적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정읍사의 내용적 구성과 관련해서 더러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어적 연구죠. 달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달. 이 달화. 달. 이 달의 의미는 천지신명.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도다시아. 일단 어휘적인 측면에서 기억해 두는데 높이 곰이라고 하는 거 있죠. 높이라는 부사. 높이라는 것이 이제 품사로서는 부사가 됩니다. 높이가 품사로서는 부사죠. 부사. 높이에다가 뭐가 만든다? 곰이죠. 곰. 이때 곰은 강세보조사. 이때 곰은 강세보조사. 그래서 높이 높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오늘날 높이 높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높이 높이 도다샤 머리곰 비추시라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곰 역시도 머리. 머리 있죠? 이것도 머리가 부사거든요. 자, 여기다가 곰이 들어가죠? 이때 곰도 역시 강세 보조사가 되었다. 그래서 해석상 멀리 멀리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강세 보조사. 그래서 멀리 멀리 비추샤. 예, 비추사, 알겠죠? 비추사. 자, 그렇게 되겠죠? 비추시라. 아으, 다라온들이 후렴구, 저제, 너러신 거예요. 저제라는 말이 있죠? 저자. 이 저자라는 말이네. 저자. 저자라는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 저자시절 때 시장. 저자에 가 계신가요? 애기야, 진대를 들으셨다. 이때 진대.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진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드려야 할 것 가운데, 이때 달과 대립되는 부분이죠. 달과 대립되는 시절을 찾으려고 하면 여기 부분에 증대를 찾으면 돼요. 자, 이때 달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그렇죠. 광명사상, 광명함, 광명을 상징한다. 광명, 그렇죠. 밝음을 상징하잖아요. 밝음을 상징한다면, 대체로 정의로움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증대는 어두운 거죠. 어두운 곳으로서 이해된다. 어두운 곳, 그러면서 이때의 증대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도 될 수 있죠. 진대는 위험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둘 수 있습니다. 진대, 그 다음에 어두운 곳, 그 다음에 뭐가 있다지? 위험한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진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두운 곳, 위험한 곳,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야, 그런 것들이 지시 문제, 도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잘 하세요. 자, 진대를 디데올세라 할 때, 디데올세라.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좀 문법적으로 디데, 요세라 했죠. 그래서 사변모음 요에다가 이모 말에 사변모음 요어 형태를 쓰죠. 그 다음에 리을세라. 이 어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리을세라. 이 리을세라는 어떤 어미로서 많이 쓰느냐. 의구형어입니다. 리을세라 의구형어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이것을 경계형어입니다. 의구형어입니다. 또는 경계형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 할까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할까 뭐뭐 할까 두렵구나 뭐뭐 할까 두렵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할까 두렵구나 디디올까 두렵구나 라는 의미로서 이해됩니다. 자, 그런 건 다 어느 의가 놓고 지난데 가는데 점글을 써라. 이때 점글을 써도 마찬가지겠죠. 점글다 기본형이 점그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다 점글 세라. 그래서 리을 세라. 자, 점그다 나라면 저물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물까 두렵구나 저물다라는 뜻입니다. 저물다. 자, 이렇게 내용적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결국 행성 나간 남편이 결국 이제 행성 나갔기 때문에 여러 날 집을 비웠겠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아내는 그런 남편에 대한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쯤이면 이제 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인데 그런 돌아오는 길에 밤길에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 날이 어둔다는 것은 결국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집에 혼자 있을 아내가 이 밤중에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것들이 걱정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결국 아내 입장에서나 남편 입장에서나 전부 다 봉이 둘 다 다 뭐 한다는 거죠. 걱정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중을 나가는 남편이든 아니겠습니까? 아내든 아니면 돌아오는 귀갓길에 있는 남편이든 다 같이 다 걱정. 밤이라는 것은 걱정을 갖게 하는 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밑에 우리가 보면 내라는 말이 나오죠. 내라고 하는 것은 나 다음에 받침 없는 모몸절 내 붙는 주격수와 이를 썼는데요. 이때 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작품 속에서 실적자 자신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때의 내라고 하는 것은 실적자에다가 남편까지 아울러 나타내는
아무래도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부부간의 일심동체로서 걱정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막 그런 점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업사의 내용적 구성과 관련해서 할 때 달아 높이 범도 다샤 멀리 멀리 비춰라. 이때 달은 천지신명. 아무래도 내 남편을 갖다 지켜주는 어떤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가운데 달에다 밑줄 쳐놓고 달에 있어서의 그런 의미와 유상을 찾아라 할 때는 천지 신명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라는 유형의 문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달아 높이 온도 다사 머리건 비춰시라 어기야 어강들이 아우 다롱들이 처제 너로신 것 어느 시장에 가 계신가. 왜? 네 남편은 보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대를 대대우서라.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혹시 또 딴짓을 할 수 있잖아요. 에? 이번에 야구선수 강정호 선수가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또한 성추행을 했다든지 성폭행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한참 또 인기를 얻고 잘 나가는 판국인데 지금 이렇게 어설픈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남자 역시 보부상 역시 돈을 많이 벌죠. 장을 돌다다 보면 현물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혹의 대상이 많이 있죠. 유혹의 대상. 그 유혹의 대상이 바로 뭐냐면 증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대. 그래서 이 증대가 구체적으로 보면 여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증대. 그래서 다른 여인과 통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내의 원초적인 걱정. 이 증대를 디디올세라. 어느에다 놓고시라. 어느에다 놓고시라. 아무데나 짐을 부려놓고 또 그 짐을 다 잃어버릴까봐 또 걱정인 거죠. 놓다는 말은 타동사로서 목조가 요구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래도 짐이 되겠죠. 어느에다 짐을 놓고시라. 어기야 내 가는데 정보를 써라.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내가 뭐라고요? 실적자 자신과 더불어서 남편을 아울러 같이 지칭하는 그런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업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또 의의를 갖다가 아까 했습니다만 또 정업사는 또 뭐도 되냐 시조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조의 기원이 되겠다. 원래 그 시조라고 하는 것은 몇 장 몇 구냐 3장 6구 12음부 형태를 취하는데 보통 이런 정업사라는 것도 역시 후렴구를 제외하면 달아 높이곰 도다시 할 때 높이곰 하나 도다시 하나 머리곰 하나 비춰시 하나 각각 이것을 음부라고 할 때 음보틀에 맞는 구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높이곰 도다시가 구가 되죠. 머리곰 비추어서라 구 2구 그 다음에 저제 너로신고요 3구 증대를 디디올서라 4구 언어이다 놓고시라 5구 내 가논대 정부를 써라 6구 이렇게 돼서 전체 6구로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구 둘이 만나면 장이 되니까 전체 3장 6구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뭘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시조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전하고 있는 이 정업사 이 정업사는 대체적으로 백제의 노래 가운데 유일하게 가사가 전하는 노래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 행상당한 남편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노래와 관련 줄 수 있는 설화 이 노래와 관련될 수 있는 설화가 뭐가 있느냐면 망부석 설화 망부석 설화가 있습니다. 지하비를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는 설화 망부석 설화와 관련됐다 정업사와 관련됐고 이 노래와 관련된 고대 가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와 관련된 고대 가요가 있다. 그 고대 가요는 치술연곡이죠. 고대 가요죠. 고대 가요. 오늘날 가사는 전하지 않고 내용만 전하는 치술연곡. 옛날 그 선운산 자락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그 부부는 상당히 금실이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나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군역이 있죠. 군인으로서 이제 부역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던 모양이죠.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2년 계약이다 3년 계약이다 나름대로 계약을 하고 갔지만 계약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 아내가 남편의 무사 귀환을 희관 노래 기관 노래 아하, 내가 또 이거 딴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노래와 관련해서는 선운산곡 시작. 선운산곡이 있죠. 이 선운산곡 선운산자락의 이야기는 선운산곡이고요. 치술연곡은 박재상과 관련된 거죠. 박재상 지금 밖에 비가 내리려고 하는 걱정 때문에 우산 걱정이 있었던 모양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치술연곡은 박재상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죠. 결국 신라의 왕자 두 왕자가 결국 고구려와 각각 일본의 벌물을 잡혀가서 그때 당시에 그 고구려에 가서는 그 왕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재차 쉬지도 않고 일본에 건너가서 왕자를 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 자신은 그만 거기에서 결국 붙잡히고 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많았겠죠. 그래서 하염없이 일본 쪽을 바라보면서 남편의 무사 귀환을 갖다가 희귀했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뭐냐면 치술 영복이 되는 거고, 서른상가는 앞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금슬이 좋았던 두 부부, 그러나 남편이 부역 나가서 길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남편의 무사 귀환을 희귀한 노래가 바로 뭐다 하지? 선운상곡. 그래서 이 선운상곡, 치술연곡,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망부석설화, 그 다음에 정업사, 이 공이 네 작품이 갖는 공통된 것은 뭐냐면 결국 치아비에 대한 걱정, 또한 그 남편의 어떤 무사 귀환을 희구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통점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자 자신만 보게 되면 실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 되겠죠. 왜?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없을 테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주요 고대가요. 그래서 고대가요는 두 가지 형태가 자란다. 집단 서사가요가 있고 개인 서정가요가 있는데, 집단 서사가요로선 대표적인 구지가 또는 구지가의 아류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해가사가 있죠. 해가사는 강릉 백성들이 지은 작품으로서 과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릉 백성들이 이제 지은 작품인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이것도 역시 거북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거북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구지가와 연결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태수로 이제 부임하게 된 그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에 있어서 그 아내가 참으로 절세 미인이었어요. 수로부인이라고 하는 절세 미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수로부인이 결국 뭐 지금에 있어서 강릉 경포대 부근일 겁니다만은, 그 부분을 지나다가 그만 납치당합니다. 보아니까 결국 동해의 용왕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다시 내 아내를 대처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에 한 노인이 일어나서 와서 말하기를, 옛날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결국 바닷물을 막기 위해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박아놓은 말뚝이 있거든요. 그 말뚝을 뽑아서 땅을 치면서 다음 같은 노래를 부르니까 다시 그 여인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래서 그때 노래를 부르는 거죠. 뭐 어떤 노래냐 봤더니, 거부가 거부가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너 남의 아내 아사간제 그 얼마나 큰가, 너 만약에 내 뜻 거스르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잡아먹으리라, 이런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해가사.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의 측면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특별히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60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606쪽 넘어서 607쪽까지에 관련돼서 그 다른 작품과의 보기 부분에 있어서 해가라는 부분을 갖다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한번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해가가 언급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강릉 태수의 아내,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수로부인인데, 이때 수로부인은 앞서 얘기했던 구지가에 있어서의 수로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수로부인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심리 가운데 해가에서 언급되는 수로부인은 실제 구지가와 연결될 수 있는 수로왕의 아내다 하면 틀립니다. 수로부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 이런 수로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헌화가, 헌화가에도 수로부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 그 당시에 상당히 절세 신라의 미녀로서 있었던 것이 바로 수로부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사와 더불어서 이런 해가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구지가가 서로 고대가요 가운데는 대표적인 집단 서사가요고,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업사가 바로 개인 서정가요라는 사실, 뭐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대가요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향가 부분도 상당히 심이 잘 나오는데, 향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더불어서 향가 작품에서 가장 심이 잘 나오는 제망매가, 안민갓 정도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쭉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